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부터 실습 수업 진행을 맡게 된 정순기 교수님 수업 조교 최나람입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번 강의 시간에는 파이토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텍스트 셀 하나 추가하고 제목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토치는 오픈소스로 구성된 하나의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이며 파이토치는 몇 가지 주요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앞서서 배웠던 numpy와 유사하지만 GPU 가속을 지원하는 4차원의 텐서 객체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으로 미분을 계산하기 위해 최적화된 오토 그래드 엔진입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 모델 구축과 빌드를 하기 위한 깔끔한 모듈러 API입니다. 이 밖에 더 많은 정보들은 공식 튜토리얼이나 문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튜토리얼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토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토치 패키지를 임포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포트 할 때 버전 또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강의로 사용되는 구글 콜앱의 경우 콜앱이 제공하는 기본 버전이 현재 파이토치 1.5.0 버전이기 때문에 본 강의에서는 파이토치 1.5.0 버전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코드로 넘어와 토치 패키지를 임포트 한 다음에 임포트 토치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임포트가 되었는지 프린트 문을 사용해서 토치 버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0 버전이 지금 임포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텐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텍스트 셀을 만든 다음 제목을 넣어주고 텐서 소제목으로 텐서를 만들고 접근하기.
토치의 텐서는 다차원의 그리드 값을 가집니다. 모두 같은 타입이고 양수의 튜플로 인덱싱 되어집니다. 텐서의 차원의 수는 텐서의 랭크이며 텐서의 shape 각 차원에서 배열의 크기로 주어지는 정수의 튜플입니다. 또한 파이썬 리스트로 짜여진 토치의 텐서는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사용하여 파이토치 텐서의 원소에 접근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파이토치 텐서가 원소에 접근하면 하나의 파이토치 스칼라로 반환됩니다. 또한 이것을 아이템 함수를 이용하여 파이썬 스칼라 값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코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1차원 텐서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토치 텐서 여기에다가 이제 1차원 파이썬 리스트로 1,2,3 이렇게 주어지면 파이썬 리스트로부터 1차원 텐서 생성 생성이 되겠죠. 그런 다음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번 프린트로 찍어 봅니다. 그런 다음 A의 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A의 타입이 무엇이냐 이것도 한번 타입 함수를 통해서 찍어보고 A의 차수는 어떻게 되느냐 A의 dimension 함수를 통해서 찍어주고 A의 크기 마지막으로 크기 또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A의 shape 함수를 통해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고 텐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입은 텐서고 1차원 파이썬 리스트를 넣었기 때문에 텐서 또한 1차원 텐서를 가지게 되며 크기는 3을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배웠듯이 괄호를 이용해서 원소에 접근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A의 제로는 값이 무엇이냐
A의 제로 이렇게 찍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A의 제로인데 A의 제로의 타입 또 타입 함수에다 넣어서 한번 찍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위에서 배운 거 A의 원소의 타입 원소의 타입은 아이템 함수를 사용해서 원소를 끄집어낼 수 있죠. 네, 아이템 그런 다음에 이제 원소 접근뿐만 아니라 괄호를 사용하면 원소를 수정하거나 변경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인덱스 1인 값에다가 10을 한번 넣어보자 했을 때 변경 후 그냥 손쉽게 A를 찍어보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위에 코드는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하고 A의 제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스칼라 파이토치의 스칼라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텐서이고 그리고 아이템 함수를 통해서 파이썬의 스칼라 값으로 타입이 나오죠. 1이니까 인테저 값 그 다음에 A의 1 인덱스에다가 10을 넣은 것도 변경 후에 출력을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예제는 1차원 텐서를 보여준다. 그리고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2차원 이상의 텐서를 만들 수 있겠죠? 텍스트가 아니라 코드로 이번에는 2차원 텐서를 한번 생성해 봅시다. B는 토치 텐서 이번에는 파이썬 리스트를 넣어주는데 2차원으로 1, 2, 3 4, 5, 6 이렇게 넣어주고 생성한 다음에 제대로 생성이 되었는지 한번 출력해 봅시다. B는 이렇게 하고 출력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위에 예제에서 출력했듯이 B의 차수 한번 출력해보고 B의 차수는 B의 dimension 함수죠. 그 다음에 B의 크기에 대해서도 한번 출력해봅시다. B의 shape이었죠. 다음은 원소 접근 방법 원 텐서에서 원소 접근 인트 이번에 2차원 함수니까 B의 1콤마 아니다 0콤마 1 이 값이 뭐냐 이렇게 하면 출력해 볼 수 있겠죠. B의 이번에는 1콤마 2 B에 동일하게 1,2를 찍어줘라. 이렇게 하면 제대로 출력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다차원 텐서에서 원소 변경 이번에 뭐 B에 1,1에다가 100을 한번 넣어보자. 그런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찍어보면 되겠죠.
일단 정상적으로 코드는 작동이 되었고 2차원 텐서로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서 접근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변경 또한 1콤마1에다가 100이 들어간 값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은 실습 단계입니다. 주어진 코드에서 추가를 해가지고 해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코드를 수정했죠.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파이썬 리스트로부터 크기 3,2 텐서 C를 생성하고 0으로 초기화하기. 두 번째는 그런 다음 원소 아니죠 C에 0,1 에 10을 넣고 C에 1,0 얘는 100을 한번 넣어봅시다. 간단하죠? 간단하게 뭐 C는 일단은 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위에서 배웠다시피 파이썬 리스트로부터 텐서 C를 생성하고 0으로 초기화하면 되겠습니다. 실습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구현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코드를 몇 가지 작성을 해보면 우선 텐서로 C를 텐서로 생성하였는지 그래서 토치에 is tensor 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만약에 C가 텐서면 true 아니면 false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다음은 처음에 조건이 하나 있죠. 크기가 맞는지 C의 shape을 뽑아낸 다음에 이게 3,2냐 라고 했을 때 맞으면 true 아니면 false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 중에 맨 마지막으로 0으로 초기화하기니까 원소 모두 0이냐 했을 때 C에서 0인 값을 다 뽑고 이게 1이냐 이러면 모두 원소 모두가 0이면 true 아니면 false겠죠.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값을 이제 세팅해야 되는데 C의 0,1에는 10 C의 1,0에는 100을 세팅. 요것도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수정 후 한 다음에 동일하게 뭐 크기를 건드리진 않았는지 동일하게 쪽 위랑 쉐 쉐입
3,2냐. 그 다음에 시에 0,1이 제대로 들어갔느냐, 10이 맞냐 했을 때 시 0,1 10이냐. 그 다음에 시에 1,0이 100이냐. 동일하죠. 위랑 시에 1,0이 100이냐. 마지막으로 프린트. 그러면 시의 나머지 원소는 0이냐. 뭐 쉽게 말해서 다른 건 건드리지 않았느냐 겠죠. 이거는 시의 제로 해서 C가 제로인 것을 다 더하고 이게 4개냐. 크기가 3x2니까 나머지가 건드리지 않았다면 C의 0인 것을 다 더하면 4가 나오겠죠. 그러면 True 아니면 False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텐서 생성자입니다. 동일하게 텍스트 셀을 추가한 다음에 이번 텐서 생성자 그리고 파이토치는 텐서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것으로 파이썬 리스트 사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치 제로스라고 하는 함수는 모든 원소가 0인 텐서를 생성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함수로 토치 원스 이 함수는 모든 원소가 1인 텐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치 랜드 이 함수는 정형화된 난수로 구성된 텐서를 생성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코드를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선 모든 원소가 0인 텐서를 만들어 보면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텐서 아니 토치 제로스 크기는 뭐 2x3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출력해 보고 그 다음에는 모든 원소가 1인 텐서 B는 토치 원스 이번에는 5x5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B는 B 아니면 위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3x3인 단위 행렬 텐서를 만들어 보자 했을 때 C는 토치의 I 해서 3 이렇게 하면 3x3의 단위 행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C 그리고 난수로 구성된 텐서를 생성 했을 때는 D로 해서 토치 랜드 뭐 4x5 이렇게 해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모든 텐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로, 원, 아이, 랜드. 그럼 이번에도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텐서 생성 함수를 사용해서 크기가 2x2, 3x4, 3차원 텐서를 생성하는데, 텐서 1을 생성하고 모두 원소의 값을 모두 7로 채워보자. 단 여기서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터치 폴이라고 하는 이제 텐서를 생성하는 함수가 하나 있는데,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 그 생성하는 텐서의 크기,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로 원소를 모든 원소를 초기화할 값을 넣어주면 하나의 텐서를 만들게 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통해서 한번 구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는 none이고 구현해야겠죠, 당연히. 크기가 2,4 인 텐서를 생성. 그리고 원소 모두를 7로 채운 후 이에 변수 2에 저장. 그리고 작성한 코드가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텐서를 생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프린트문. 이가 텐서인지 했을 때 아까랑 동일하게 토치의 is tensor. 그리고 프린트. 그러면 여기에도 제약 조건으로 크기가 하나 있죠. 크기가 올바른지, 크기가 맞는지. 이것은 이의 shape 이 2,3,4냐. 맞으면 true 아니면 false를 출력하겠죠. 그리고 이의 모든 값이 원소가 7인지, 모든 원소가 7. 이거는 2의 7 일 때 됨. 이게 1이냐 했을 때 모든 원소가 7이면 true 아니면 false를 출력하겠죠. 이거는 따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세 번째 데이터 타입입니다. 파이터치는 텐서 구축을 하는데 필요한 많은 수치형 데이터 타입을 제공합니다. 또한 텐서를 생성할 때 데이터 타입을 추측하기 위해 텐서를 생성하는 함수에는 데이터 타입을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D타입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각 텐서에는 데이터 타입을 확인할 수 있는 D타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코드로 넘어와서 한번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x0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텐서를 한번 만들어 보죠. 파이썬 리스트를 넘겨주는데 이제 정수형 원소를 가지는 리스트를 넘겨줘서 만들 수가 있고, 혹은 동일한데 실수형 리스트를 넘겨줄 수 있겠죠? 혹은 파이썬 리스트를 넘겨주는데 정수와 실수가 혼합된 믹스드 리스트를 넘겨줄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고 한번 출력해 봅시다. 다양한 데이터 타입. 그래서 프린트 x0는 x0의 데이터 타입은 이거야. 1, x2도 동일하게 각각의 데이터 타입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데이터 타입을 지정할 수 있는데, 텐서를 생성할 때 강제로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y0의 토치 텐서 1이랑 2의 원소를 가지는 리스트를 넘겨주고, 데이터 타입은 도체 실수형, 32비트 실수형 데이터 타입이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혹은 도체 인트형, 32비트 인트형이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혹은 64비트 정수형이야. 이것도 똑같이 동일하게 출력을 해줄 수 있겠죠? 데이터 타입을 강제로 지정할 때. 동일하게 위에 거 복사해가지고 각각 Y에 대해서 출력을 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파이썬 리스트로 텐서를 생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함수를 통해서 생성한 텐서에도 D타입의 인수가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로의 도치 원스라고 하는 모든 원소의 값이 1을 갖는 그런 텐서를 생성할 수 있는데, 뭐 1과 2 크기를 가진다 이렇게 생성을 할 수 있겠죠. 요건 일단 데이터 타입은 따로 지정 안 해주고 디폴트 값이 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혹은 강제로 위에서 했던 것처럼 데이터 타입은 도치의 16비트 정수형이야. 아니면 8비트 부호 없는 정수형이야.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겠죠? 띄워주고 그 밖에 다양한 데이터 타입 해서 얘네들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돌리면
시에 아, 이게 터치가 빠졌네요. 이렇게 하면 해당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텐서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 주지 않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32비트 실수형으로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은 to 함수를 이용해서 텐서의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텐서를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lot 함수 또는 long 함수와 같이 특정한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코드를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X0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번에는 3x3 단위 행렬을 생성하고 기본적으로 데이터 타입은 도대체 64비트 정수형이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을 때이 X0라는 텐서를 통해서 X1은 이렇게 32비트 실수형으로 변환, 강제로 변환해서 텐서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혹은 X2는 X0의 더블. 이렇게 하면 64비트 실수형으로 변환이 되겠죠. 혹은 X3에는 X의 0인데 to 함수를 사용해서 도치의 32. 그럼 X1과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가지겠죠? X4는 X의 0인데 동일하네. 이번엔 뭐 64비트. 이렇게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변환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수 있겠죠? X0의 데이터 타입은 나머지 X1, 2, 3, 4 동일하게 출력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변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파이터치에서 하나의 텐서로 같은 데이터 타입의 텐서를 생성하는 몇몇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텐서와 동일한 shape과 type, shape이라 하면 크기고 type이면 데이터 타입이겠죠? 을 가지고 모든 원소의 값을 0인 새로운 텐서를 생성하는 텐서 생성자인 토치 테로스 라이크 함수가 있고요. 다른 함수로는 객체들을 같은 타입
쉐입이지만 다른 쉐입을 가지면서 모든 원소의 값이 0인 새로운 텐서를 생성하는 new Keras 인스턴스 방법도 있다. 그리고 텐서 인스턴스 방법인 앞서 배웠던 to 함수의 경우 텐서를 하나의 인수로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의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됩니다. 이것도 코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x0에다가 단위 행렬인 3x3 단위 행렬을 만들고 데이터 타입은 토치 블록 64비트 실수형 형태로 지정을 해주고 X1 같은 경우에는 토치에 제로스 라이크 해서 인수로 텐서를 집어주면 이 형태로 가지면서 모든 값이 모든 원소의 값이 0인 새로운 텐서를 생성하겠죠. X2는 X0에다가 new Keras 하는데 new Keras 함수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다르게 가질 수 있으니까 얘가 원래 3x3이니까 뭐 4x5로 새롭게 한번 생성해 보겠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 토치 혹은 once라고 해서 by 7인데 얘를 to 함수를 통해서 아예 데이터 타입은 x0랑 똑같이 변환시키겠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요 각각에 대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x0의 크기 %를 써서 데이터 타입은 %, x0의 shape 그리고 x0의 데이터 타입 이렇게 출력해 보면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다른 변수도 동일하게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X3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모두 다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가지면서 크기는 변화하는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변화하는 이런 함수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습으로 넘어와서 실습 단계 10에서 20 사이 일정한 간격의 값으로 채워진 크기 64비트 비트 부동 소수점 텐서를 만들어 보자. 여기서 크기가 이 형태로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6개의 원소를 가지는 벡터를 만들어 보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함수가 있는데, 토치 아인스페이스입니다. 토치 라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공하는 함수이고, 가이를 누르면 해당하는 파라메터를 확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함수를 통해서 간단하게 구현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확인해 볼수 있는 간단한 코드를 작성을 해보면, 일단 x는 none이다 하고, 여기서 코드로 10에서 20 사이의 일정한 간격의 값으로 채워진 크기 6의 형태인 64비트 부동 소수점 텐서를 X에다가 만들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텐서 X가 텐서냐라고 했을 때 토치에 is 텐서에다가 X를 넣어주면 텐서면 true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조건부에서 X의 크기가 맞는지 했을 때 X의 shape이 이 형태가 맞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맞으면 true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X의 데이터 타입이 맞는지 X의 데이터 타입을 뽑아서 보면 64비트 부동 소수점 텐서니까 플롯 64비트죠?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볼수 있겠죠? 이번에는 Y라고 하는 정답지를 만들어 준 다음 생성한 텐서와 정답지가 같은 온수를 가지는지 검증을 할수 있는 변수를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 변수를 출력을 하여서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프린트 x의 값이 맞는지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